신기생견, 아이가 다섯. 우리는 오늘부터에서 함께 출연한 두 배우의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. 첫 번째로 성훈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10위에 타는 로맨스. 최고 시청률 0.7%. 9위 레벨업 1.4%. 8위 완벽한 결혼의 정석 2.9%. 넷플릭스 전세계 1,010만 시간. 7위 우리는 오늘부터 4.5%. 6위 결혼 작사 이혼 작곡 9.7%. 넷플릭스 4,290만 시간. 5위 가족의 탄생 11.7%. 4위 열애 11.9%. 3위 결혼 작사 이혼 작곡 2 15.2%. 넷플릭스 3,430만 시간. 2위 신기생견 28.3%. 1위 아이가 다섯 32.8%입니다. 다음은 임수향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14위 우리는 오늘부터 최고 시청률 4.5%. 13위 꼭두의 계절 4.8%. 12위 내가 가장 예뻤을 때 5%. 11위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5.8%. 넷플릭스 전세계 6,420만 시간. 10위 닥터로이어 7.2%. 9위 우아한가 8.5%. 넷플릭스 1,450만 시간. 8위 아이도 10.5%. 7위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12.5%. 6위 아이리스 2 14.4%. 5위 미녀와 순정남 20.5%. 넷플릭스 860만 시간. 4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23.4%. 3위 불어라 미풍아 26.6%. 2위 신기생견 28.3%. 1위 아이가 다섯 32.8%입니다. 임수향 배우와 성훈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